네, 저는 땡글랜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촬영 당일인 오늘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많은 운전자분들이 해마다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방전인데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철 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출동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 내 차의 배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내 차의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자동차 배터리 중에는 특히 겨울철에 더 강력한 배터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배터리가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전문가들에 의하면 배터리의 평균 수명이 관리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된다고 그래. 또 배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전기장치들이 많게 되면 수명이 더 빠르게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선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구조를 짧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줄게. 보통의 배터리 구조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각각의 셀이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을 황산과 물로 만들어진 전해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한 개의 셀 안엔 과자나 나무로 된 플러스 극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마이너스 극판이 각각 8개씩으로 겹쳐진 16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배터리는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력을 얻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그 능력이 저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추운 겨울에 표준형 배터리는 영하 10도 정도만 돼도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영하 30도 정도에서 시동 능력이 있는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배터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SLA 배터리는 가장 대중적인 배터리로 납과 황산과 물로 채워져 밀폐가 된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고 EFB 배터리는 분리판을 폴리에스터 직조판으로 만들어서 성능을 높인 제품이고 AGM 배터리는 분리판을 유리 섬유 매트로 만들어서 성능을 더 개선시킨 제품이고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차량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역시 가격이 SLA 배터리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키포인트는 바로 CCA라는 건데 CCA는 혹한 조건이 영하 18도씨에서 차량의 시동에 필요한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온 시동 능력을 의미하고 포장 박스의 겉면이나 배터리 윗면에 붙은 스티커에 배터리의 종류와 함께 CCA 몇 암페어라고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CCA 수치가 높을수록 저온에서 시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차량이 어느 배터리를 지원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배터리의 모델별로 CCA 수치가 200대에서 1000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일반 차량의 경우 SLA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방전 걱정될 때 EFB 배터리나 AGM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올겨울도 얼마나 추운지 걱정이 되는데요. 올겨울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 차의 배터리는 어떤 종류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상태는 어떤지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투뷰.